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CNR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강원지사입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버랜드 리조트에서 테마파크 서비스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경기 경찰입니다. 자단법인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제조 분야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북부지사입니다. 울산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일까지며 근무지는 울산 울주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울산지사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전시회의 기획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서천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리치룩스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제조 분야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아워홈에서 주방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7월 14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RT자동화에서 프로그래밍, 웹, 웹디자인, DB 강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테크에서 자동차 부품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4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 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